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한국에 있는 나라들을 쫙 한번 훑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 옴니버스 형식의 그런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살펴볼 주제는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들끼리 이제 싸우는 일이 있으면 현대에 와서도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왕왕 쓰이곤 하는 단어인데요.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 롯데에서 이제 아들들이 롯데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현대판 왕자의 난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왕자의 난이 어떤 건지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남들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쌓아두어야겠죠. 먼저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고조선 말고 조선? 조선 초기에요. 조선이 처음에 건국될 때 누가 건국을 했죠? 예, 왕 이성계.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자들을 낳았겠죠? 이성계는 총 8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8명이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명. 이름을 제가 다 써왔는데, 이름을 써왔는데,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은, 첫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예,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둘째, 넷째, 다섯째, 막내. 네, 이렇게 1, 2, 3, 4. 네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자 책봉이잖아요. 장자를 책봉해야 하는데, 이성계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성계는 자신이 아꼈던 이 막내를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형 6명, 1, 2, 3, 4, 5, 6과 이렇게 두 명은 어머니가 달라요. 여기가 본부인, 여기가 첩. 첩이라고 하면은 왕가인데 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해가 빠르죠. 첩이라고 하니까. 자, 이성계가 장자 계승을 무시하고 막내를 자기 왕세자로 지목을 합니다. 막내가 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형들이, 나이 많은 형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 중에서도 1, 2, 3, 4, 5 이 친구가 이방원입니다. 방원. 다섯째인 이방원이 이 막내가 왕자가 왕위에 오를 왕세 손으로 선택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막내를 제거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으킨 군사를 가지고 이성계를 궁 안에서 유폐시킨 다음에 권력을 딱 틀어줍니다. 말 그대로 그냥 조선을 접수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이를테면 쿠데타죠. 하지만 이방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왕에 오를 수 없죠. 민심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정확하게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원은 이제 원래 장자를 계승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권력에 욕심이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둘째인 자기 형을 왕위에 올립니다. 둘째인 자기 형을 왕위에 올려서 2대 정종으로 만듭니다. 2대 정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실권은 모두 이방원이 갖고 있고 허수아비 왕이죠. 2대 정종은 허수아비 왕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째 사람인데요. 넷째 형. 이방원보다 바로 위에 형이죠. 이 형이 이방원이 권력을 다 틀어지고 있는 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원한테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도 군사를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이방원의 군대와 넷째 형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방원이 다시 이겼고 이방원이 이기게 됐고 이방원은 자기 형을 무찌른 다음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막내는 죽였는데 자기 형은 못 죽이고 이제 귀양 보내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방원이 자기 형을 귀양 보내고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한 뒤에 3대 태종에 즉위하게 됩니다. 옆에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점점 눕죠. 3대 태종에 즉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다. 자, 우리가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왕자의 난은 그냥 통째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막내를 죽인 거를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자기 형을 군사적으로 물리친 다음에 귀양 보낸 것을 2차 왕자의 난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 막내가 왕세자가 되자 실력자였던 이방원이 자기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죽인 거를 1차 왕자의 난이고 이방원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넷째 형이 군사를 일으키자 이방원이 그것도 처리한 게 2차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